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불법 농막과 합법 농막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합법적인 농막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이 컨테이너 농막은 아주 드물게 제가 찾은 합법 농막 기준에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100% 합법이라고 말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막 주위에 이렇게 파쇄석이 깔려가 있고 입구 쪽에도 이렇게 자갈이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창고도 없이 관리기를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덮어놨고 농막 컨테이너 사이즈도 한 6평이고 밭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 600평, 700평 정도 돼 보이는 엄청난 밭인데, 이런 밭은 당연히 관리기가 있어야죠. 여기 보시면 농막은 일단 이동 가능하게 주춧돌 위에다가 설치해야 되고, 기초공사를 콘크리트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6평 이하로 해야 되고, 데크나 잔디, 파쇄석,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파쇄석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 농막도 100% 합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은 이 정도면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른 농막들을 보면은 10채 중에 한 7채, 8채가 엄청나게 증축을 해가지고 한눈에 봐도 와, 저거 불법이구나 하는 거를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 농막은 과수원인데 집을 지어놨습니다. 이건 농막이 아니죠. 그게 주택입니다. 옆에 창고도 있고 닭도 키우고 완전히 그 살림집처럼 해놓고 농막을 밭에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집을 아예 밭에다가 지어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 아마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집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죠. 집은 농지 전용해서 대지로 만든 다음에 집을 지어야죠. 농막은 대부분 컨테이너로 만듭니다. 근데 이 집같이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 붙여가지고, 제가 봐서는 평수가 컨테이너 한 4개 면적 되니까 한 20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구에도 넓게 이제 주차장으로 하려고 파쇄석을 깔아놨고, 컨테이너를 한 2개, 3개 정도를 붙여가지고 해놓고, 중간에는 이렇게 빈 공간으로 또 앞쪽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붕도 엄청 넓게 얹어 놨습니다. 실제 평수가 보면은 제가 봐서는 전체가 한 20평 정도 돼 보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농막인데 색깔도 또 빨갛게 해가지고 저 멀리서도 한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농막이 너무 커서 혹시 제가 이 집은 농지를 대지로 전용해서 집을 지은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 집은 농림지역입니다. 대지가 아닙니다. 대지가 없는 순수 농림지역인데, 논을 이렇게 성토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밭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대형 불법으로 이제 크게 농막을 지어놨습니다. 실제 이 정도 되면 농막이라고 하기보다는 살림집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 이 컨테이너 농막도 불법인데, 지금 컨테이너가 한 개, 두개 붙어 있고, 옆에는 또, 창고 같이 크게 지어 놨는데, 실제 보니까 창고는 아니고, 쉼터 공간입니다. 쉼터 공간도 한 대여섯 평 정도 이렇게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 지붕도 널찍하니 컨테이너까지 다 씌울 정도로 지붕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다행히 이 집은 파쇄석 같은 거는, 안 깔려 있는데, 이 컨테이너 한 개가 6평 정도인데 두 개니까 당연히 뭐 면적이 배로 초과되고 불법인데다가 거기도 쉼터도 또 엄청 크게 이렇게 농막보다 더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 시골에 마을에 가보면은 이렇게 해놓은 데가 부지기수입니다. 뭐 화스러운 펜션처럼 해놓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컨테이너를 막두 개, 세 개씩 이렇게 갖다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막은 비닐하우스인데 면적이 한 20평 정도 돼 보입니다. 앞에
그 샌드위치 판넬로 현관도 만들어 놓고 이 사이즈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완전 뭐 살림집 같은 거를 차려놔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막이 아니고 이건 살림집입니다. 불법 살림집이라고 봐야죠. 지금 농지법이 개정이 되고 농막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는 게그 발단에는 이 LH 농지 투기 사건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다 정말 묘목, 조그만한 묘목 심어놓고 비닐로 멀칭 쫙 해가지고 잡초 안 나게 아주 농사를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LH 사건 후에 LH 직원이 게시판에 올린 글인데 참 보면은 황당합니다. 아,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죠. 어차피 두달 후면은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질 거다. 틀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 니들이 암만 열심히 비난을 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야, 참 도덕적 해이가 장난이 아니죠. 이 정도면은 공직에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렇다시피 지난 LH 직원 투기 조사했는데 직원 9,300명 중에 20명이 자기 이름으로 해가지고 적발이 됐습니다. 참 하수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쩝니까? 차명으로 하죠. 자기 이름으로 그거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9,300명 중에 20명만 자기 이름으로 땅을 농지를 사서 투기를 하다가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이번 농막 규제 시행규칙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견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단 농림부에서 마련한 이번 개선안은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농민들도 보면은 농막을 막 우죽순 막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동네 미관도 해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거기에 일반 주택처럼 전입해서 산다. 그다음에 농막을 화롭게 지어가지고 그거를 진짜 별장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제지를 하는 게 맞다. 농민들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농지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짠데 심고 정원 가꾸고 막 어떤 데는 막 바위로 조경도 해놓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농민들도 규제하는 데 대해서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단으로 시골에 보면 막 녹슬어 있는 컨테이너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것도 뭐 정비를 한번 해야 된다. 농막을 두 평을 짓고 어떻게 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막 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실제 저도 과거에 주말 농사를 한 3, 4년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뭐 농막은 안 놓고 간단하게 이렇게 평상 같은 거 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농막의 면적을 지금 200평 이하 농지는 두평 조금 넘습니다. 7m 평방미터면 7평방미터면은 이거는 뭐한두명 정도 누울 수 있을 그 정도 면적인데 농사를 짓다 보면은 농기구도 넣어야 되고 또 잠잘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또뭐 냉장고라도 하나 넣어야 되는데 시원한 물도 마셔야 되니까 이 7제곱미터로는 이건 불가능이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잘못됐다. 기존처럼 그 6평으로 기준을 정하고 똑같이 농지 면적에 상관없이 6평으로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1,000평 농사 지어놔, 뭐 2,000평 농사 지어놔, 뭐 사람은 어차피 똑같은 공간에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에 2평 농막에 25% 휴식 공간을 이용하라는 거는 0.5평에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딱 누우면 0.5평입니다. 그거는 정말 탁상 행정식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뭐 불법 농막
만드신 분들 두둔하는 게 아니고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하려면은 6평 농막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